그럼 쉬세요. 왜 이러세요? 콩장 먹어야지 튼튼해지지? 콩?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. 아빠, 아줌마 간대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도 몰라. 가방에다 막 짐 싸고 그래. 뭐라고? 아, 왜 이래요? 이건 나요. 아, 저, 이러지 마요. 저 어차피 이런, 정말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됐어요. 저리 비키세요. 아, 은주 씨, 저. 제발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봐요. 아니 이렇게 나가면 집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6개월치 선물 받은 것도 있다면서요. 돈은 은행으로 보내드릴게요. 은주 씨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.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. 저기 이거요. 이게 뭐예요?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둬요.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?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기분 상할 거 알아요.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. 됐어요. 필요 없어요. 그러지 말고 받아둬요.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요. 그리고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. 진심으로 사과할게요. 그리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나 그동안 여자로서 당신한테 끌렸어요. 그거 하나만은 믿어줘요. 엄마! 민혁아. 잘 다녀오셨어요? 예. 왔어? 피곤해. 차가 어찌나 밀리는지 공항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.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? 예, 대충 때웠어요. 저 시원한 주스 한 잔 주세요. 네. 당신 나 갑자기 세미나 가서 파 많이 났지? 아니야. 그래? 그럼 다행이고.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어. 내일 수술 있거든. 그래 그럼. 잘 자. 아줌마,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죠? 별일은요. 민혁이가 워낙에 말을 잘 들어서요. 그랬어 우리 민혁이? 네. 그만 먹어야 돼. 왜 밥을 그거밖에 안 먹어? 저 오늘 좀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서. 남지 일어날게. 자네 요새 왜 그래? 뭐 또 고민 있어? 고민은 무슨? 근데 며칠째 너 나간 상태가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
오늘따라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? 많이는요. 당신 좋아하는 겉절이도 있네. 감자조림도 있고. 그러네. 민혁이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?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, 뭐. 그래요? 참 여보,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. 어? 아, 그럼 그렇게 해야죠. 민혁이는 나하고 아줌마가 보면 되니까 애 걱정하지 말고 일 다 보고 와. 당신이 웬일이야? 그런 소리를 다 하고. 아유, 웬일은 무슨.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? 왜요? 아니,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. 안 하던 목걸이도 다 하고. 이거요? 웬 거예요? 못 보던 것 같은데. 선물 받은 거예요. 선물? 누구? 애인한테요? 네. 잘 됐네.